오늘 오후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첫째,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검열과 사후적 감시, 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 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 거래법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합니다. LCT부터 LH까지. 시흥, 부산, 대구, 세종, 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공직 투기와 비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인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